최근 이 거미떼가 나타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찾아갔다. 그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와 가 우와. 빨간 마 마루.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아, 저기요? 보여주세요. 네네네 마. 마마 마. 한 주민이 그 현장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야야 봐봐도. 봐봐도? 이거 모르겠는데? 자동차 불 한 번만 켜주세요. 거대한 거미집 거미나무. 지금부터 그 비밀이 밝혀진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태국 북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 동무원. 이 한적한 마을 도로변에서 온통 하얀 거미줄로 뒤덮인 일명 거미나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발견하셨어요? 거미줄에 덮여가고 있는 나무를 처음 목격한 사람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저 처음에 언제 언제 발견하셨어요? 저 몰라요. 주변의 푸른 나무들 사이에 홀로 새하얀 눈을 맞은 듯 괴기스런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미나무. 거미들은 왜 이 나무에만 몰려와 거대한 집을 지은 것일까? 제작진, 거미나무를 직접 자세히 관찰해보는. 일반 거미줄보다 더 길겨요. 여러 겹으로 이어진 듯 질긴 거미줄. 이런 것도 잡아놓은 거. 거미들이 잡아먹은 곤충의 흔적도 발견. 잡아서 먹으려고 이제 담아놓은 거. 나뭇가지를 단단히 동여매듯 여러 번 둘러싼 거미줄 뭉치. 이것도 가운데는 또 없네. 나무 줄기 부분엔 전혀 거미줄을 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다 치려고 몇 달 걸려서 지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나무 줄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온통 거미줄로 덮어버린 거미나무. 그 크기를 측정해봤다. 바로 길이 6m, 높이 5m에 이르는 거미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거미집임이 분명했다. 아, 진으로 하나? 이동으로 하나? 이 신비하고 기묘한 모습에 한적했던 마을엔 요즘 외지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미나무를 처음 본 사람들은 마주하는 순간 모두 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거미가 왜 이렇게 집을 지은 것 같아요? 타마샤 거미무만 동 탐 참자이 뱀니 카. 야이 타마만 미사이 뱀니. 그렇다면 대체 어떤 거미가 왜 이렇게 큰 거미집을 지었을까? 거미집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지만 거미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 그럼 거미는 어디 있어요? 거미. 던 그. 거대한 거미나무를 만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리는 제작진. 밤이 되자 거미나무는 더욱 기묘한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거미는 어떤 모습일까? 던 말래. 여기 몸 던 말래. 눈이나 매 좋아. 줄지어 나무에 몰려들었다는 거미들. 그 거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미 발견.
과연 이 거미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한나무에 거대한 거미집을 지은 것일까? 평생 거미를 연구한 거미 박사를 찾았다. 화면을 보여주자 놀란 굳어버린 표정. 저 자기 전체를 친 경우는 아직 못 쳐봤어요. 30년 경력 전문가도 처음 봤다. 현재로 봐서는 먼지 거미 종류입니다. 대개 천정 지역입니다. 저기 오염이 안 된 지역에 저 거미가 살아요. 먼지 거미, 나뭇가지나 풀숲에 거미줄을 치고 살아가며 각종 찌꺼기로 주머니를 만들어 숨는 등 위장술이 뛰어난 왕거미의 일종. 이 먼지 거미를 포함해 거미들은 본래 독립생활하는데, 그런데 왜 거미들이 한나무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1차 포식자가 많아지면 자동으로다가 2차 포식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먹이가 많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실제로 나무에 먹이가 많은지 지켜보기로 하는데, 하지만 나무와 그 주위에서 거미의 먹이가 될 만한 벌레들의 어떤 움직임도 포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거미가 왕성하게 먹이 사냥 활동을 하는 밤에는 어떤지 지켜보기로 했다. 먼저 곳곳에 멀리 흩어져 먹이를 찾기 위해 줄을 치고 있는 거미들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먹이는 이따금 그물에 걸려있는 몇 마리의 나방뿐. 독립생활하는 거미들이 나무로 몰려들 정도의 많은 먹잇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먹이도 아니라면 왜 거미들은 나무로 모이게 된 걸까?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김주필 교수 뭔가 단서를 발견한다. 이거 유충이야 이게. 그렇죠. 이거 다 유충아야 이게 다. 아, 해야지요. 네, 신세코. 나방유충이 그 나무 잎사귀 갈가먹기에 천천 치면서 거기에 다시 거미가 그 유충을 잡아먹기에 또 친 거예요. 거미줄 사이사이 먼지로만 보였던 수많은 알갱이들. 이것이 바로 거미가 잡아먹은 나방 유충들의 껍질이었던 것이다. 하여간 좀 내가 보기엔 좀 아주 시조현상 같아요. 나무에 유난히 많이 살고 있던 나방 유충들을 잡아먹기에 몰려든 거미들. 나방 유충들이 뽑아낸 실 위에 다시 거미집을 지어 이렇게 거대하고 기이한 거미나무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미들이 만들어낸 이 신비스러운 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길조라 여기고 복을 기원하고 있다. 먼 외지 사람들까지 이곳을 찾아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무 줄기에 묻어 있는 하얀 가루에 있다. 직접 준비한 아기용 분을 꺼내더니 나무 줄기에 바르기 시작하는 한 여자. 이거 왜 여기다 갈래요? 주변 사람들의 설명과 관심을 더해 다시 한번 조심스레 분을 문지른다. 잠시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 다시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나무 줄기에서 복권의 당첨번호 힌트가 나타난다는 것. 아니, 또 거호에 거. 올레가. 올레. 올레 거부. 뭐 사냥라, 뭐 사냥라. 나발. 뭐면 성호에 뭐 부자반, 뭐 부자반. 정말 호화 축디. 분 호마 호에 거. 복권 당첨 등 거미나무로 인해 좋은 일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깊은 밤에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예 나무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지내는 사람도 있다. 나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블루 파크니요. 요니 들어왔. 핸드폰 말라가 광고 쓰기 나요. 그거 쓰기 디자이. 디자이. 디 돈 많이. 형 미 그럼 루 쓰고 하고 디디 큰나. 디디 큰. 헤이 그만 자연 저.
อาศัยต้นไม้เนี่ยครับใครไม่อยากให้เป็นนะครับความรู้สึกของตาเนี่ยนะครับจะบอกให้ดีใจขึ้นครับแค่นั้นแหละคอมิเต들이만들어낸신비한자연현상그새로운자연의섭리속에서또다른기쁨을발견하는것역시자연과더불어사는지혜가아닐까